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하죠? 네. 오늘 빙제하고도 지평선 축제 오신 여러분들 만났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있으니 학설이 좋고 학설이 있으니 여러분 저기 있고요. 오늘 여기에 구경 나오셨으니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은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농사 지신 분들은 풍년이 되시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으신 분들은 풍량을 해치고 만선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두루두루 태평성 되시고 여기는 칠봉이가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같이 즐겁게 한번 놀아봅시다. 좋다. 얼쑤 축장에 싹다 쓰고 항상 소리 흰 구름 띠 고개에 너무 처음에 태어나면 어쩌? 쥐암 새끼들께 피혈순환이 잘 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 예방도 통 예방도 되고 엔돌핀이 생겨서 죽은 세포가 발딱발딱 뛰고 건강이 좋답니다. 박수! 떠나요 벼슬도 아파지고 구구절절 시향수도 이 말은 정말로 지평선 축제 오신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만수 무강 시 없어. 그래도 우리 참이슬 분반님이 소개해서 내가 어머 천근만근하고 몸도 힘들고 목도 힘들어도 이렇게 내가 큰 기대하고 나왔건만 어떤 사람 나올 때는 박수도 허벌나게 많이 치더만은 내가 나오니까 박수 소리는 죽은 사람 방구 소리만도 못하고 함성 소리는 온데 간데도 없네. 그리여 철역 경례 박수 소리는 그런대로 됐는디 입은 다 하늘로 꾸몄나 보네. 철역 경례 지금 박수를 많이 치신 분들은 사실 사업도 잘 되시고 로또 복권 당첨돼서 대박을 이루시옵고 지금 함성과 함께 박수 많이 치신 분들은 고속지다 비박에 따따블로 광박에 쓰리고로 돈도 많이 따시고 자식을 낳더라도 훌륭하게 키워서 검사 판사 의사 나 같은 갑설이 되지 말고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되시옵고 반대로 창교 원숭이 쳐다보듯이 눈만 멀뚱멀뚱 저분을 쳐다본 사람들은 바람피다 걸려갖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뒤지게 두드러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지혜 턱으로 장사심을 대박을 누르고 김제지평소 축제가 세계적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여기 있는 각설이 앞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라면 치고 말라면 치시 없어지. 아이고 이거 집구석 대가네 집구석 대가. 아이고 여놈이 누구냐고라. 저기 축장에 사카쓰고 방랑 시인처럼 전국 방방곡곡 이리 딱 떠돌아있는 김사카도 아니고 저기 윤고사처럼 검은 거나 딱 배에다가 띄워서 띵가띵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저기 또 집현전에 나오는 세종대왕님을 모셔다가 장이야 뻥이야 장기를 한번 둘까 또 생각도 해보고 저기 우리 또 춘향이나 그냥 황진이 데리다 오늘 그냥 술판이나 한번 벌릴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조금 전에 소개받은 2010년도 음성분바축제 7대 분바왕 여러분 고장의 각설이 칠복 인사드립니다.